안녕하세요. 아, 근데 성호 씨,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이고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 근처에는 뭐 국제 시장도 있고, 깡통 시장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 영화제 보면 영화의 거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번화가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고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어렸을 때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네, 많이 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보통 부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회도 먹고 네, 시장 구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와봤죠. 한번 살살 돌아볼까요? 해산물이 굉장히 싱싱한데,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또 대게랑 이런 생선, 횟집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먹으면 그게 많이 나온대요. 이제 회를 서비스로 또 주시고, 낙지,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전통 시장이고, 그만큼 인정도 많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또 근처에 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건물들도 쑥 보면서 다른 먹거리들도 보고, 여기는 이제 자갈치 시장에, 안녕하세요. 뭐 팔아요? 네, 고기 팔아요. 네. 여기서 이제 회를 사서 위에 가서 먹죠. 위에는 이제 초장집.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해산물들, 네, 각종 이제 해삼, 멍게, 뭐 새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아, 오야.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요즘 최근 농어, 전어, 그렇죠? 그러면 농어 한번 떠보겠습니다. 제가요? 왔으면 실습을 해봐야지. 애들 안 다치죠? 안 다치지. 근데요? 다치고 뭐 잡아먹는 게. 우와. 이게 작은데? 라운드 2. 자, 농어도 한번 떠보고. 전어도 한번 떠봐야지. 전어도 여기 맨 전어? 너 힘이 너무 좋은데? 라운드 3.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못 뜨겠다. 아니, 뜰 수 있지. 오. 어,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모 안 돼, 이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못 들어요. 아, 애들도 잡는다. 그렇지. 오, 미끌미끌해. 와, 나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데. 얘 떨어진다, 얘 떨어진다. 빨리 잡아. 아까 제가 산 회고요. 뭐, 전어. 이렇게 하고 이모님이 또 서비스 주신 거. 여러분들은 이제 회 드시기 위해서 어딜 가야 하지 싶을 때는 자갈치 시장, 네,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지? 저는 쌈장파여가지고 여러분 쌈장 찍어서 드릴게요. 한 입 드세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국밥집 가서 또 국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장해서 이제 국밥집 가서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야금야금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밥집으로 바로 가시죠. 짠!
네, 여러분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고 가장 그리웠던, 서울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자, 이게 고추를 많이 넣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적극 추천하고요. 새우젓. 네. 그리고 여기에 국물이 있는데 이 국물을 또 한번 넣어주면. 소면. 무조건 소면부터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네. 여러분, 부산 오시면 돼지국밥을 꼭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그러면, 만약 국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부산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이기 때문에 오셔서 꼭 돼지국밥 드시길 바랄게요. 꼭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그릇을 네, 다 비웠습니다. 역시 부산은 돼지국밥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부산에 오시면 꼭 이 돼지국밥 놓치지 마세요.